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TA항공 들고 오셨네요. 핫한 종목입니다. 최대 주주 예림당과 2대 주주죠. 대명 소노그룹 간 지분 확보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10% 넘게 뛰고 있고요. 여기도 경영권 분쟁입니다. 제2의 고려아연이 되지 않을까 주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세히 점검해 볼까요? 네, 경영권 분쟁이 역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멘텀이다. 뭐 아까 전에 기아 얘기했지만, 자, 기아 볼까요? 0.99, 그리고 4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기아 방금 소식 들으셨죠? 실적 최고치 나왔다고. 안 먹히죠? 그렇죠? 잠잠해요. 미국 시장 보세요. 어떻게 됐죠? 테슬라, 바로 실적 좋다니까 바로 급등하죠. 네. 이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답답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기아 지금은 좀 오르네요. 1%. 그러니까 오르는데 문제가 4개월 연속 음봉이어서 네. 지금 6월 달에만 해도 13만 5천 원짜리가 지금 9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모멘텀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 정상적으로 1, 2, 3, 4분기에 항상 그 발표되는 걸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이란 게 움직이는 동인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실적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M&A 이슈로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세계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같이 오르는 뭐 우리나라는 항상 왕따지만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봐서 알 수 있는 거 혹은 뭐 1, 2, 3, 4분기를 미리 내다보고 다음 분기 실적이 좋을 걸 예상해서 그 모멘텀을 기대하고 사는 거 뭐 이게 기본적인데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M&A 이슈 저런 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변동성이 심한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 중에서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방향성이 있죠. 보통 1분기, 2분기가 좋았다면 3분기, 4분기도 이렇게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이 어떤 영속성이나 방향성이 한쪽으로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발전을 하면 발전하고 쇠퇴를 하면 쇠퇴라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 버리니까 그냥 저런데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의 M&A. M&A가 뭐 이슈가 불어서 막 되다가 갑자기 M&A가 어그러져 버리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확 못 꺾이고 이런 것은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확률에 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 요거를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인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TA항공이나 뭐 TA홀딩스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TA항공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영업이익도 뭐 지금 컨센서스가 지난해랑 거의 똑같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예멘의 이슈가 불면 이제 오르니까 여기에 기대는 거죠.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예림당, 1대 주주인 예림당도 지금 20.43%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TA항공과 TA홀딩스 이 두 개가 같이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명 소노 시즌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선 이 회사도 지금 3.9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고려아연도 아까 전에 뭐 그 여기 초반에 상한가 가까이 갔던 거에 비해서는 20% 정도 내려가서 9%였지만 요새 지금 꽤 계속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적에 의해서 정확히 뭐 정상적으로 제때 움직이는 스타일의 시장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TA항공이 움직이는 그 부분을 볼까요?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관련된 부분.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그 TA항공도 있고 지금 이 M&A 모멘텀이 강하게 분다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은 네. 진에어랑 제주항공 이 회사들의 차트를 보세요. 진에어랑 제주항공은 계속 땅굴을 파고 있어요. 지금 신저가에 신저가. 그리고 어느 정도 신저가냐면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 비행기도 못 뜨고 이럴 때 저점이에요. 지금 제주항공은 2020년 코로나 때 저점을 깼고요. 진에어는 코로나 때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가 항공 중에 우리가 이 지금 LCC라고 부르죠. 저희 코스트 캐리어. 여기 TA항공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 모멘텀이 있는 거 그리고 혹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가운데서 노선을 받은 것 여기만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지금 어제 두 개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 남았고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 뭘 보고 있느냐? 지금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하는데 조건을 걸었죠. 일단 유럽 4개 노선을 줘라. 그래서 대한항공이 선택한 항공사가 TA항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베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이거를 대한항공으로부터 TA항공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하려면 일단 TA항공이 이 넘겨받은 4개를 잘 운영하는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냥 넘겨 대한항공이 그냥 넘기는 16만 딱 하고 그러니까 16 말고 넘기고 승인을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은 그 넘긴 노선이 TA항공 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운영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TA항공이 지금 주 16회 유럽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서 10월이면은 주 23회를 운항해야 돼요. 왜냐면 이 4개 받은 거를 운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리 프랑크푸르트는 주 7회 운항 매일 가야 되고 로마는 5회, 바르셀로나 4회 이래서 유럽 노선 한 주당 23회 운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행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안 되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래된 비행기를 떠넘겼다. 썩은 비행기를 떠넘겼다. 근데 이거는 좀 확률이 없는 게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14개 국가 중에 13개 국가의 승인을 받고 미국 하나 남았는데 네. 여기서 정말 그냥 비행기 정말 이상한 비행기 TA항공에 넘겨서 재고 처분하는데 더 우선순위를 들 지금 정신 상태라는 게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지금 끝까지 간다고 하고 있고 13개를 통과시켜 놨는데 여기서 이거를 그 재고 처리하는 비행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그런다? 그건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게추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TA항공의 정비에 문제가 있다. TA항공이 그동안 이 지금 정비 능력이랑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모자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겠죠. LCC니까 장거리 노선도 덜 운영해봤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TA항공이 받은 거는 에어버스사 거거든요. 대한항공에서 받은 게. 근데 우리나라는 에어버스사 아니면 보잉사인데 TA항공이 운영하던 주 항공기는 보잉사 거예요. 그러니까 보잉사 것만 고치다가 갑자기 프랑스 에어버스사 거 받았는데 에어버스사 거 고칠 이 정비 인력이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비 문제로 지금 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3개월 동안 5월 달부터 무려 정비 또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이 7회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 이 지금 여기 이 승인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이걸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은 애가 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유럽에서 어그러져 버리면은 지금 유럽에서 어그러져 버리면 이제 미국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른 계속 그 인력을 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죠.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는데 내가 TA항공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서울대를 갔는데 다른 안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건 똑같아. 이게 그런 약간 그런 비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서 일을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해주면은 일하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대한항공 옷을 입고 있다가 남의 그 항공기 옷을 입고 너 여기서 일해라 해버리는데 그럼 연봉도 깎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노조가 그런 반대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하 유럽 이 그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확정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독과점 소송을 안 해야 최종 관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대한항공은 여기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다. 지금 5대를 항공기를 이제 줄 건데 4대를 줬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대와 이 지금 에어버스사만 지금 그 해가지고 그 보잉 거를 안 건드려본 TA항공에 보잉의 정비 인력, 보잉사 거를 할 수 있는 정비 인력을 빨리빨리 파견하여 지금 유럽 집행위원회가 수영평가를 하고 있는 이 기간에 더 이상 사고 없이 운행하는 거를 보여줘야만 한다. 이것이 남아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그거죠. 대명 소노그룹이죠. 대명 소노그룹이 지금 6월달하고 8월달에 걸쳐서 TA항공 지분 26.77을 확보했고요. 아까 예림당 1위라고 했는데 29.74입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TA항공은 지금 뭐 대명 소노그룹은 그렇게 밝히진 않았어요. 우리는 경영권을 뭐 탈취할 목적이 없다. 사업 다각화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차이가 2, 3%밖에 안 나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매집하면 1대 주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영권 탈취할 목적이 없고 사업 다각화라고 아무리 우겨도 만약에 1대 주주로 올라서 버리면 이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명소노그룹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벌써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도 쪽 지분 인수하고 있죠. 얘네는 지금 약간 중간이거든요. LCC랑 FSG가 있잖아요. 풀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네. 그리고 LCC랑 그 가운데 하이브리드 캐리어. 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단거리 노선에다가 장거리, 그러니까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미주 노선도 있는데 태국, 방콕, 나리타도 있어요. 그리고 운임이 LCC만큼 낮은데 또 대형 항공사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약간 중간 단계 컨셉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에어프레미아인데 이거 이 지분도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22% 일단 인수한 다음에 잔여 지분 11%는 콜옵션을 또 가져왔어요. 내년도에 이것까지 하면은 33%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지금 매입을 한 이유가 둘 다 우리는 경영권 탈취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항공업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도 다 말하고 있죠. 대명 소노 시장 예전에 우리가 대명 리조트 거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리조트 운영하고 있는데 소노자를 붙인 이유가 소노그룹이 된 이유가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대명 소노로 한 거예요. 글로벌 리조트들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업종이 뭘까? 했더니 당연히 항공업이죠. 패키지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더 지분 매입의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TA항공은 둘 다 좋은 거죠. 대한항공한테 알짜 노선을 물려받았죠. 대명 소노그룹은 TA항공을 이용해서 항공업에 진출하려는 야욕이 보이죠. 그러니까 둘 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진에어 제주항공과는 완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더 이상 LCC 수준에 머무르기에는 이슈가 참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되는 TA항공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SG 들고 오셨습니다. 우크라 재건사업 관련주인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조 단위 수준의 에코스틸 아스콘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푸틴이 나를 존경하니까 바로 뭐 전쟁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푸틴이 트럼프 말대로 그럼 내일부터 전쟁 그만하겠습니다. 트럼프님 이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참전한 이상 전쟁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재건하고 전쟁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는데 전쟁을 하면서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 일부 지역은 재건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지금 투트랙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쟁 관련주니 재건 관련주니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방산주도 가면서 재건주도 가는 흐름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G는 이제 재건 관련주고 아까 전에 에코스틸이라고 했는데 에코스틸이라고 했으니까 에코, 뭔가 환경적인 게 들어가고 스틸, 철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아스콘은 뭐예요? 아스팔트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원래 재료가 뭐죠? 골재예요. 돌멩이, 돌가루 이런 건데 여기 에코스틸을 넣는다는 거는 스틸, 철강을 넣는다는 거니까 돌보다 더 세잖아요. 우리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이 철기시대가 석기시대보다 앞서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또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쉬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더 단단한 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이게 왜 또 그러면 에코는 또 왜 붙었냐. 이것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네. 에코는 왜 붙었냐. 이 지금 철강재들이 이 뭐 우크라이나 제철소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철소도 그렇고 부산물로 나오는 철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쓸 데가 없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방치되어 있는 거를 얘네가 재활용해가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에코스틸 아스콘이라고 탄생했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에코스틸 아스콘,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찌꺼기이기 때문에 버리려고 방치해 둔 거라 무상 제공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제 산에 가서 돌을 채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그 두 개랑 계약을 이미 했는데 매트 인베스트랑 PFK 이게 다 우크라이나의 대형 제철소입니다. 여기랑 계약을 했어요. 철 찌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아스콘으로 만들기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세아 베스틸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두 개랑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 확보선은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 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오래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처음 지을 때는 돌가루를 지었는데 그거를
이 지금 에코스틸 아스콘으로 다시 보수하는 작업 이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직접 그 제철소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로 뭐 실어나를 우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좋은 라인을 지금 형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도 강하지만 SG도 같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재건도 이제 멈출 수가 없는 지금 시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SG도 방산주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산 다음엔 또 재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창출이 가능한 업체가 될 것 같은데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